실제로 진보의 미래 2부, 2부는 이제 1부의 초록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야. 이게 2009년 한 3월부터 3월 19일부터 23, 24일까지 그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때 일어난 일들을 그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쭉 이 그 초록의 내용을 보면서 구술한 내용들을 그 적어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직접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공식적인 회고록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임기 중에 대한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요. 이 책의 2부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에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회고를 많이 해놓잖아요. 유시민 작가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 분인데 그 많이 쇼츠나 릴즈로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니 그 임기 중에 하지도 못할 일을 왜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 임기 말에 뭐 언론개혁도 얘기하고 뭐 온갖 분야에 대해서 다 말을 얹어놨잖아요. 뭐 작전 통제권 전환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왜 하지도 못할 일을 얘기하냐라고 하니까 내가 임기 중에 하진 못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회고하는 그 영상이 나오는 말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말을 남겨놨어요. 말을. 근데 문제는 그 말들을 그 노무현을 이어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취사선택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잘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만 취사선택해서 그런 거 위주로 부각을 시키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혹은 내가 좀 부담되는데 싶은 건 표견 안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잊혀지고 어떤 감춰져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게 이 진보의 미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잘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속 세대들이 잘 따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유튜브에 가면 영상이 엄청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 만든 올려놓은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140만 회가 나온 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연설 그 제가 조그만 학교 가가지고 한 3명 앉혀놓고 간 강의인데 그 영상이 140만 회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진보의 미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리뷰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거야. 사람들이 잘 주목도 안 하고. 왜 그러냐. 그건 아마 그걸 이어가는 정치인들이 어떤 본인의 취사선택에 따라서 많이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책에서 계속 진보 원리주의, 이게 전통적 진보 노선이에요. 여기 심상정, 노회찬 으로 대변되는 이 당시만 해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왜냐면 이때는 민주노동당은 NL 세력의 정당이었고 진보신당, 심상정 노무현은 빠져나가서 진보신당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민노당 진보신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류의 진보 원리주의와 김대중 노무현 류의 제3의 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이 추구했던 한국판 제3의 길의 내용이 뭔가 그거를 계속 설명하는 게 이 책의 2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3의 길의 전략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제3의 길의 전략은 유럽 제3의 길을 말하는데 뭐냐면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래서 경쟁과 성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진보 원리주의하고는 다르죠. 진보 원리주의는 성장을 거부하잖아요. 성장을 저기 부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경쟁도 엄청 부정적으로 보죠. 경쟁 교육이 문제다. 뭐 김누리 교수 막 엄청 비판하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경쟁을 무조건 부정할 수 없다. 경쟁이 만들어내는 효율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노동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된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하면서도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작은 정부, 민영화, 개방 등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 어려운 변화로 수용을 했고 국가 경쟁력이 현실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세계화가 되면서 국가 간에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쟁력에 대한 압박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김영삼 정부의 어떤 슬로건이고 뭐 이렇게 국민을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 돼보니까 엄청난 압박으로 국가 경쟁력이 다가오는데 이걸 거부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이에 대한 진보의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116조 앞부분에 나온 이게 2부의 앞부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의 생각만큼은 간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략 전술도 중요하지만 양병이 먼저다. 우리가 10만 양병성 할 때 양병. 병사도 없는데 만날 앉아서 전략은 무슨. 그래서 영호남의 충청 합치고 영남의 진보 합치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른바 정치권에 이른바 전략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가 꽉 쥐고 가면 되는 거다. 시민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분명히 알고 자기 욕심을 꽉 쥐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시민만 충분히 성장해 있으면 정권은 문제가 아니다. 이게 126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상투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중과 더불어 사상투쟁할 근거를 마련. 그게 이제 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머니들의 생각을 바꾸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공존의 시스템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해보자. 이게 유러피안 드림이죠. 그러니까 공존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경쟁만 중요하다는 건 아메리칸 드림이고 보수의 논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공존의 시스템 안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보자라는 게 144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코리안 드림, 한국판 코리안 드림은,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식의 어떤 그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한국판 코리안 드림은 함께 더불어라는 거야. 그래서 미래를 말하다 유러피안 드림에서 자극을 받아서 너무 잘 써서 그냥 베꼈으면 좋겠다. 국가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해보자. 그러니까 자꾸 코리안 드림은 세계에서는 이 한국이 성공한 걸로 많이, 국가의 영광으로 코리안 드림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지. 자기가 해외로 다녀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자 이거야. 그래서 오바마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미국의 건국의 역사는 정말 멋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 약간 좀 부러운 측면이 있어. 그래서 그 건국의 얘기만 하면 되게 숙연해지고 그걸로 국민이 쫙 통합이 됩니다. 그걸 아주 잘 써먹은 게 오바마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 얘기가 우리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피비린내가 나는 역사잖아요. 우리끼리 막 죽고 죽이는 막 그 한국전쟁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독재의 역사 뭐 내부 탄압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국가의 성공을 무조건 미화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요구, 결국 복지, 함께, 더불어 이런 국민의 요구를 중심으로 가자. 그게 새로운 코리안 드림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장 일변도의 코리안 드림은 안 된다. 라고 170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3의 길과 한국 정치. 그럼 그 제3의 길을 한국 정치에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김대중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YS 정부 초기에 세계화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크게, YS는 이제 신자유주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보수적인 시각에서. 근데 그거에 대항하는 제3의 길을 이 민주당, 그 당시 김대중 노무현은 그 세계화 담론에 대해서 제3의 길을 대항론으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럽판 제3의 길을.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세계화를 일거에 박찬 게 민노당 진보신당이고, 이걸 진보 원리주의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유럽 좌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 이게 라퐁텐 같은 나라, 프랑스에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독일, 떨어져 나가서 좌파 정당을 새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유럽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레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가고 한국 좌파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 정도로 온건하게 얘기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뭐 리영희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홍세호 선생이죠. 홍세호 선생님 책기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좌와 우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정도의 얘기를, 아, 세느강 뭐 이거였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178쪽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판, 한국적 입장에서 제3의 길을 받아들인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진보 보수의 기준이 뭐냐? FTA를 하면 진보고, 하면 진보 아니고 반대하면 진보냐. 이게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FTA를 했으니까. FTA 한 놈이 무슨 진보냐. 이런 식의 비난을 받으니까 그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 여부는 본인이 보기엔 진보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개방하고 말고가 진보랑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개방하는 게 진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유럽의 진보주의도 신자유주의를 일부 수용했다.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경제정책이나 전략에서 과거의 방법을 많이 수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이 고친 것이 특히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르츠 개혁. 독일이 하르츠 개혁하면 뭐 미니잡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을 상당히 유연화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럽의 진보인 거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복지제도도 일부 조정을 했죠. 그래서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신자유주의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잖아요. 근데 진보학자들은 규제 철폐한다 그러면 이제 비판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역시 신자유주의자다라고 비난하는데 규제 철폐는 보수 의제고 진보는 규제 철폐 반대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중상주의 시대에는 왕권의 행사라는 건 다 규제잖아요. 그래서 봉건 규제를 깨부수고 중상주의 규제 깨부수는 게 진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규제 철폐가 꼭 보수는 아니라는 거지. 규제를 철폐하는 게 진보인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가치 이동에 따라서 규제라는 것도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 출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신자유주의 의제로 놓으면 모든 게 파묻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규제를 철폐하냐 마느냐를 갖고 논쟁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신자유주의와는 무관한 얘기라는 거고 190조. 그럼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뭐냐? 한국의 지식인들의 논쟁은 좌파 원리주의냐 신자유주의냐 이 전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은 좌파 원리주의적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 신자유주의 지지하거나 이런 전선인데 이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소수의 국민들의 소수의 논 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전, 현실의 전선은 제3의 길 대 신자유주의 전선이라는 거야. 왜냐면 제3길을 추구하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고 거기에 한나라당 세력이 있었으니까 이게 사실 다수의 전선이라는 거죠. 근데 지식인 사회는 소수의 전선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다수의 전선을 외면하고. 결국 김대중 노선이냐 한나라당 노선이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걸 명확하게 김대중 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김대중 노선을 따른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이 발명한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노선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장관이었잖아요. 해양수산부 장관. 김대중 정부 내각의 일원이었고 김대중 정부의 공과금을 그대로 승계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선이 제3의 길 노선이었고 그거에 반대하는 게 한나라당 노선. 한나라당은 이제 전통적 안보 보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노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진보고 저쪽은 보수. 이렇게 긋고 가자는 거지. 자꾸 이렇게 김대중 노선까지 보수로 쳐버리면 진보의 진영이 너무 작아지니까 이쪽을 진보로 놓고 저쪽을 보수. 이렇게 진보 보수를 긋자라는 거지. 그러면 진보가 훨씬 넓어지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체계 구성이 그리 돼 있다라고 192쪽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빈부격차는 뭐냐? 빈부격차는 어디서 오느냐? 소위 창조적 지식 노동자 문제에서 빈부격차가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본가 계급이 등장했다. 이게 로버트 라이시 책 같은 거 이제 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재벌도 아니고 과거의 좌파는 재벌, 자본가를 이제 그 악으로 설정을 하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이렇게 봤는데 재벌도 아니고 불로소득을 얻는 자산소득자도 아닌 노동자인데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지. 이게 창조적 지식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 사이에서 새로운 신귀족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뭐냐. 이런 건 기존의 진보보수 담론, 기존의 좌우파 담론에서 완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진보 원리주의는 이걸 설명을 못해. 노동자한테 엄청난 돈을 버는 노동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194쪽에 나오고. 그 민영화 개방 어떻게 볼 거냐 이거야. 이정우 실장, 이때 이제 이정우 실장이 같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이정우 실장은 이제 노무현 정부 좌포를 상징하는 초대 정책 실장이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한미 FTA를 반대했는데 이정우 실장은 한미 FTA가 유감이겠지만 구체적 현실에서 한국이 적절하냐의 문제다. FTA를 하는 게 한국에 적절하냐 아니냐 이 문제지. FTA 자체가 선과학이 아니라는 거야. 진보 보수의 의제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 개방이 유리하고 어떤 나라는 닫는 게 유리하고 그걸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거지. 이걸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의 문제로 나누면 안 된다. 개방 반대, 개방 찬성을 총론 갖고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진보신당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민주당, 이땐 열린우리당이었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민주당 계열이 그래서야 되겠느냐라면서 좌파 신자유주의 논란에 대해서 이제 개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나가시는데 불편한 거 다 치워라. 이게 신자유주의의 본질이고 그게 보수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아니면 되는 거지. 이제 그거를 요면에서 이렇게 약간 구어체로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걸 갖고 이제 민영화 개방을 보수의 논리로 쉽게 치워서는 안 된다. 그럼 복지와 분배는 어떻게 볼 거냐? 분배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사실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진보 보수를 가르는 핵심이고 진보도 시장주의, 효율주의가 맞다는 거야. 시장주의, 효율주의를 거부해 가지고는 진보가 너무 작아진다는 거죠. 너무 왜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주의, 효율주의의 어떤 긍정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적으로는 다 인정하고 다만 정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시장주의와 효율주의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그 정도를 따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3의 길이나 김대중 노무현이 다 진보 진영에 속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게 되는데 하면서 이제 웃음, 이게 웃음은 실제로 나온 거예요, 책에. 그래서 본인도 이제 아까 멋져보니까, 아, 우리도 진보인가? 이러면서 이제 웃었다는 거지. 근데 꼭 김대중 노무현이를 진보 진영으로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것도 이제 웃고 넘어갑니다. 이게 209쪽에 나온 얘기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비유를 잘하잖아요. 그 되게 재밌는 비유. 이게 사실 많이 인용되는 노무현 대통령 진보의 미래하면 많이 인용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야 차주 내려와 기사 내려와 하면서 우리가 몰고 가자고 빵 하고 가는 게 공산주의라는 거야. 이게 이른바 좌파 원리주의겠죠. 근데 진보는 뭐냐면 야 차가 비좁냐? 아 그래도 다 같이 가자. 김해 사람은 손님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진보주의라는 거야. 근데 보수는 야 비좁다 태우지 마라 늦는다 태우지 마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가자는 게 보수라는 거죠. 그래서 진보의 가치라는 건 결국 연대, 함께 살자라는 거지. 그래서 공존의 지혜, 더불어 서로 사랑하자라는 게 진보의 가치다. 그러면서 진보주의자라는 건 뭐냐? 차장, 오늘 어렵더라도 같이 타고 가야지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아, 그 사람도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손님이 진보주의자라는 거지. 그래서 뒤로 좀 갑시다, 뒤로 갑시다 하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좀 더 타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진보주의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진보주의자예요. 라고 214쪽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은 전향했냐? 하도 진보주의 그런 비난을 하니까 전향했냐 우리가? 민영화 개방은 진보주의랑 무관하다는 거예요. 진보주의랑 민영화 개방이 무슨 상관입니까?
노동의 유연화는 분명히 진보주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받아들였냐? 궁핍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IMF 상황이 너무 궁핍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동의 유연화, 그 정력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다 도산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수용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동의 유연화를 받아들인 게 핵심이었는데 대안이 없었다는 거야. 222쪽 보면. 그래서 결국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한국은.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이든 나든 소위 새로운 물결의 세례를 듬뿍 받으면서 지나왔다는 거야. 90년대가 이제 뭐냐면 이른바 그 제3의 길이라고 하는 토니 블레어가 등장하고 그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뭐 좌파와 우파를 넘어 제3의 길 이런 책을 쓰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3의 길, 거기에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뭐 이런 게 막 유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 뭐 이런 게 쫙 퍼져나가던 시기잖아요.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엄청나게 읽어갖고 그걸 많이 떠들고 다니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면서 이 새로운 물결을 엄청나게 흡수를 한 거예요. 90년대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노무현은 80년대의 노무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2000년에 집권한 이후에 노무현도 완전 달라져요. 이런 어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전통적 진보 세력은 오히려 그런 걸 외면해. 엘빈 토플러 안 읽어. 앤서니 기든스 안 읽어. 그리고 여전히 마르크스, 레닌 뭐 이제 전통적 진보 주장만 답습하고 그런 책만 보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을 꽁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지. 다만 권력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내심 기존 전통적 진보적 생각이 맞는데 하면서 꽁 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딱 집권하고 나니까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건가 해보자. 최저임금 막 올리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김대중 노무현은 계속 공부하는, 학습하는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어떤 새로운 물결의 세례를 듬뿍 받았다는 거예요. 90년대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김대중도 할 건 했다. 김대중 그렇게 비판하지만 봐라. IMF가 요구한 신자유주의를 수용했지만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다 짰다는 거죠. 이른바 생산적 복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게 해놓은 거야. 이게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제도하고 이제 그 고령화, 뭐 복지, 왜냐면 건강보험, 4대 보험을 김대중 정부가 다 만들었잖아요. 건강보험, 뭐 산재보험,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보험, 또 하나가 뭐죠? 실업보험, 그렇죠. 고용보험. 그 4대 보험을 만들고 실업자 수급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가난해서 굶어죽는 사람은 없게 해놨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체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복지비용을 4개 만들어놨거든. 그리고 그게 모여서 결국 예산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예산의 비탄력도 때문에 계속 곡선을 그리면서 쭉 올라간다는 거지. 이 복지 예산이. 이게 김대중 정부가 세팅해놓은 제도예요. 그 이후에 그때는 그 예산이 얼마 안 됐지만 나중에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뭐 그 엄청난 예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이게 2009년이니까 이명박 정부잖아요. 이명박 정부도 2009년 예산도 복지를 못 줄였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복지 예산이 늘어났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진보의 시대였던 거야. 한국판 복지국가가 만들어져가는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경직 부분, 일반 회계 부분, 기금 부분 등등에서 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제대로 자기 이 캐치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통계화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뭐 학자들이 많이 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화해서 이걸 책에 놓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관료주의에 포획됐다. 이런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최장집 교수 이런 사람이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보면 그 민주정부들은 뭐 김영삼 정부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처음에는 진보적인 뭐 이정훈 실장 같은 사람 진보적인 학자 출신을 데려가서 좀 쓰다가 임기 후반에 가면 다 관료들한테 포획돼서 뭐 김진표 같은 사람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좌관료주의에 포획돼가지고 뭐 결국에는 망가졌다. 이렇게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비난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러냐? 관료들 배제하면 정부가 안 돌아간다는 거야. 실제로 대통령이 돼보니까 관료들이 없으면 정부가 안 돌아가. 근데 어쩌라고. 관료들이 동의를 안 하면 강론이 안 올라온다는 거야. 총론은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고 그 옆에 붙어있는 뭐 정책실장 같은 참모들이 총론에 대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멋있는 얘기 할 수 있지만 관료들이 동의 안 하면 강론,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법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관료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관료들한테 포획된 게 아니라 관료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이 납득하면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책을 추진합니다. 관료들도 애국자라는 거야. 관료들도 보통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뭐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227쪽 보면. 그래서 관료들이 감세안을 가지고 와서 밀어붙였는데 청와대에서 또 국회에서도 아무도 방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관료들이 그 당시에 뭐 김진표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이러저러해서 법인세, 이게 법인세 이게. 이게 국가적으로 다 법인세 인하 경쟁이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공정들이 막 해외로 이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경쟁력 압박이 들어온 상황에서 감세를 안 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감세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수적인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방어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른바 이제 청와대 안에 있는 또 국회 안에 있는 이른바 진보적 정치인들, 뭐 김근태니 뭐 그 진보적 교수들, 뭐 이정훈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속으로는 꿍 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안 하면 공장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럼 재벌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재벌개혁에서 출총제가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한동안 되게 이슈였죠. 출자 총학 제한제. 근데 이 보고를 받아보니 삼성 LG 매출액의 85%가 전부 해외시장에서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내의 독점자본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삼성 LG는. 그래서 솔직히 출총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이게 상징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냥 그 신자유주의 싫어하는 장하준 교수도 재벌 규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하준만 해도 재벌 규제 얘기는 쓱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재벌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출총제에 찬성하는 거고 뭐 이런 거지. 출총제를 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한국 경제가 좋아질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거죠. 감정적인 그냥 이렇게 찬반 논란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게 재벌이라는 게 이미 한국 선수가 아니고 세계적인 선수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재벌들을 규제하고 재벌들을 뭐 쪼개가지고 뭐 재벌 해체하고 출총제 이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권해갖고 들여다보니까. 왜냐면 이미 세계적인 경쟁의 플레이어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단경영 이렇게 선단식 경영이 재벌이라는 게 이제 뭉쳐갖고 지들끼리 선단식 배가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선단식 경영을 하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냐 들여다봤더니 선단경영의 폐해는 경영성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경영성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벌식으로 선단경영을 해서 경영성과가 나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단경영이냐 혹은 전문경영이냐 이 문제는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통계상으로 아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선단식 경영을 해서 성공한 기업도 있고 선단식 경영을 해서 실패한 기업도 있고 또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서 성공한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는 거지 이게 통계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답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재벌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일 뿐이에요. 재벌이 미운 사람들은 그냥 재벌 선단 경영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재벌 괜찮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단 경영은 실패하고 전문 경영은 성공했냐. 그것도 반대로 보면 어떠냐. 포스코 민영화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서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평가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 안 난 사안이라는 거죠. 이게 교과서적인 정답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뭐냐 무조건 재벌개혁 밀어붙이는 게 진보냐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과 유연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정리하고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핵심적으로 벽이 무너진 건 맞다는 거예요. 진보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도 되게 뼈 아프다는 거야. 이 정리해고를 받아들임으로써 핵심적인 벽이 무너졌어. 근데 김대중 때 받아들인 것을 참여정부에서도 그대로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뒤집지 않았잖아요. 김대중 정부가 받아들인 걸 그대로 그냥 제도화해버렸죠. 근데 이제 정리해고를 거역할 방법이 없대요. 집권에서 보니까 아 이게 정리해고를 거역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야. 왜냐면 정리해고 거역하면 기업들이 다 도산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그때 학자 출신이었고 뭐 그 김대한 노동부 장관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 그리고 노동계 출신 뭐 민주노총 지금 그 한국노총 노동계 노동 유명한 노동운동가들을 다 청와대에 참모로 앉히고 비서관을 시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친노동 정책을 쓰려고 썼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동법한다는 학자들한테 맡겨도 해결을 못하다라는 거야. 노동법을 전공한다는 진보적인 학자들한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불법 파견 이런 게 되게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불법 파견과 합법적인 용역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연구를 해서 답을 달라고 했더니 관료들은 책 한 권 분량으로 보고서를 써서 구별 못한다. 그러니까 불법 파견과 합법적인 파견 용역 같은 거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파견 제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책 한 권 분량을 갖고 오는데 반대 진영에서는 이른바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못하는 거야. 이걸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켜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학계 그 당시 진보적인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었고 대한 논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보학자면 어쩌는데요. 진보학자가 한번 와서 해봐라. 대통령이란 자리에. 진보학자가 와서 대통령 해봐도 뭐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는데. 그 대통령 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결정을 무작정 미룰 수도 없고 기업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230점 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인용을 안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 다음 정치인들이 이런 이 진보의 미래 얘기 잘 안 하고 싶겠지. 그래서 관료질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결국 뭐냐면 관료들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건 맞다. 관료도 사람인데. 그래서 관료들이 또 사람이니 청식 이기주의 당연히 있다.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 적대시하면 안 된다. 아이고 이 사람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건 당연한 거지. 그걸 왜 적대시하냐 이거지. 그래서 관료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대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시대의 가치관을 바꾸면 관료들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 조직도 시대와 동떨어져 가지는 않는다.
봄이 오면 봄옷, 여름이 오면 여름옷을 입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을 잡아주니까, 개혁과 혁신의 흐름을 잡아주니까 관료들도 그 흐름대로 따라오더라는 거지. 235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료라고 해서 무조건 뭐 관피아, 무슨 모피아, 뭐 무슨 피아 많이 붙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료 집단을 무슨 요즘은 적대시하고 관료 집단을 악마화하는 게 무슨 유행인데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혁의 어떤 동반 세력으로 설득해 나가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해야지 그렇게 이제 관료 집단 적대시해서 좋을 거 그냥 관료들하고 정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집권하고 나면 그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혁신과 사람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분배를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게 이제 진보 핵심인데 이게 꼭 사람 개개인의 역량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훈련을 제공하고 돈을 걷어서 혁신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이게 결국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 혁신과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분배를 돈으로 막 그냥 이렇게 이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돈으로 그 최저임금 억지로 올려주고 거기다 기본소득 무슨 뭐 재난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눠주고 이런 게 이제 재분배를 돈으로 하는 건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재분배 과정에서 국민들의 혁신 역량을 높여주고 연구개발과 교육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25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제3의 길 방식의 진보 노선이고 이게 이제 진보적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창조적인 전문가 사회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창조적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부 넥타이 메고 일하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를 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적 전문가 사회라는 게 이른바 그 유럽의 제3의 길이나 이제 미국의 어떤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죠.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넥타이 메고 사무직 일하고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고민을 노무현 대통령도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제일 힘든 사람들을 고민하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과연 이 국민들이 이걸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 생산직, 단순 작업 반복하는 사람들의 경쟁력 문제는 고려 못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따라오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까지 어떻게 품을 것이냐가 이 구상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간의 경쟁,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간의 미국의 노동자와 중국의 노동자가 경쟁하고 유럽의 노동자가 경쟁하면서 이른바 넛크래커,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선진국과 뭐 중국이 쫓아오니까 이 후진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넛크래커가 된다는 게 이제 이건희 씨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되게 한때 유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요 당시에도 논란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 이게 이제 이른바 미국의 러스트벨트고 그게 이제 힐빌리의 노래에 나온 그 제이디 벤스 그 얘기인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사실은 이 제3의 길 진영이 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제일 큰 애로사항이라는 거죠. 그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생산직이 전부 넥타이 메고 전문가가 될 수 있냐. 이 사람들을 그런 어떤 창조적인 전문가로 전환할 수 있냐. 이게 문제다. 라면서 266쪽에 이제 그 고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서 그 부작용 혹은 한계까지 고민하고 이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메꿔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제 본인이 해서 유명해진 그 얘기에 대해서도 논평을 합니다. 장하준 교수가 어디 딴 데서 인터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국가의 역할이 뭐냐 그 시장을 잡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장하준 교수가 인터뷰한 거를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장하준 교수 찌찌 이렇게 혀를 차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기 또 이렇게 디스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시장을 잡는데 그걸 누가 모르냐 이거야. 내가 그걸 모르겠냐. 근데 나는 시장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의미는 시장을 잡고 싶은데 해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 이게 단순한 얘기라는 거죠.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팩트라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는 거죠. 그걸 무슨 뭐 논평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포경선이 이미 시장에 있는 고래를 잡기에는 역부족이 됐더라는 거야.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자원들을 보니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변화를 국가의 그물로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를 분석해야 돼. 그래서 도대체 국가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건가 잘 분석해서 그에 맞게 정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건 저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반대했을 거라고 봐요. 이거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건.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고래를 무리하게 그물을 쳐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 뭐 탈원전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죠. 그거는 시장에 있는 고래를 적절 잘 이렇게 잘 헤엄질 수 있게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그 고래 등에 끼는 새우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사실 국가의 역할을 넘어서는 무모한 시도를 했던 거지.
그 결과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 그걸 알았다고 봐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임기 내 만 원, 최저임금 만 원 달성 못한다고 그 임기 3년 차에 인정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저임금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미 그걸 깨달았다고. 왜냐면 대통령 돼보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지. 대통령 돼보니까 임기 첫해에는 참모들 말 듣고 그런가 한번 해보자고 했다가 그게 이제 진보 진영에 공감되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다가 첫해 두 번째 막 자영업자다 무너지고 이런 걸 보니까 대통령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결국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시민이라는 건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게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기적인 시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사고와 행동까지 할 줄 아는 시민이 시민이다. 그래서 그 시민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시민의 숫자가 적다면 그 시민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게 295쪽에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보편적 세계 시민으로 가야 된다. 이게 단순히 국내적 시민이 아니라 민족주의적 시민이 아니라 보편적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만 많이 강조하는데 이른바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근데 사실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권리로 시민의 개념을 더 보편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학자적인 면모 혹은 사상가적인 면모로까지 나갑니다. 이 뒤에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막 자크 아탈리 얘기도 막 해요. 자크 아탈리는 학자 알아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나 알까 말까 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고졸인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도 안 나온 노무현 대통령이 자크 아탈리 책을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크 아탈리가 쓴 뭐 미테랑 평전도 보고 무슨 금융에 관한 그 유럽 금융위기에 관한 아탈리의 책도 엄청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사회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 수준이라는 건 2009년 당시에는 제가 보기엔 엄청난 수준이에요. 이게 한국의 당시 웬만한 당대 지식인들을 압도하는 거의 옛날에 조선시대 정조가 경연해서 이렇게 막 그 당대 학자들 막 압도하잖아요.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기존의 시민은 국가적으로 사고하는 국민이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기존의 시민이라는 건. 근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시민사회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보수 쪽에서는 한국 뭐 그 이른바 반일 종족주의 이러면서 이 한국의 진보 진영이 민족주의에 엄청나게 지금도 엄청 집착하잖아요. 솔직히 그 뉴라이트 논쟁 일어나고 뭐 이러는 게 민족주의 엄청 이렇게 강조하고 그 민족주의의 어떤 그 서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이미 보편적 세계 시민으로 가야 된다. 민족주의적 가치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보편적 세계 시민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때부터 이미 했던 거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또 나옵니다. 민족주의 시대에서 보편적 세계주의 시대로라는 글을 코리아타임즈에 기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 어디 딴 데도 인용이 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아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이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인터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2008년 12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 어떤 왕성한 학구열, 김대중 만나서 공부해보고 싶다. 김대중하고 이 문제로 대담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신 거죠. 근데 결국엔 그걸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말에,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아, 이거 내가 노무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을 만나서 김대중하고 노무현이 같이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려고 했던 거지.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하고 무슨 시민사회 담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정치적 저항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 저항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과 같이 두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그걸 구상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 버리신 거야.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니까 쉽지는 않았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때 김대중 대통령과 학술적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두 분은 어쨌든 계속 통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사실 정치 세력 간에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막 노무현 대통령이 동교동계하고 친노 세력은 틀어졌지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결돼 있었고 마지막 순간 또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김대중 대통령이 다음 책인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에 보면 여기 서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추모사가 나오잖아요. 원래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추모사를 읽으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반대해가지고 왜냐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막 그 반발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걸 반대해서 발표를 못했지. 그러니까 그 추모사를 이 책에 실었거든요. 그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내 몸에 반이 무너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어쨌든 두 분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링크되어 있었고, 실제로 노선도 같은 노선이었고, 문제의식도 굉장히 비슷했고, 한미 FTA를 추진할 때도 진보진영에서 유일하게 반대하지 않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의 일관된 노선이었다. 그게 사실 민주당의 원래 노선인 거지. 지금은 그 노선으로부터 많이 이탈했죠. 어쨌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재밌는 거는 갑자기 조선시대 인물들에 대한 인물평이 나와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건 옛날에 권순욱 그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 잠깐 인용했던 건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인물 4명을 평을 해요. 그러니까 정도전, 세종대왕, 정조, 대원군. 이 4명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개혁가들이잖아요. 이 4명을 인물평을 하는데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의외로 좀 이미 평이 좀 박해. 아, 세종대왕? 좋은 생각을 가졌지. 뭐 나란 말씀이 궁궐되는 어린 백성을 위해서. 하지만 혁명은 못했다. 그리고 유교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결국 사대부의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했다. 뭐 이건 본인 자체가 왕이었고 본인 자체가 사대부 세력의 사실상 이제 우두머리였으니까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정도전을 더 높게 평가해. 그 세종대왕보다 정도전은 적절한 시기에 전제개혁, 이른바 토지개혁을 했죠. 그리고 사대부의 지도 이념을 만들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실패해서 이방원한테 죽었지만 확실한 성공을 거둔 이는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이 꿈꾼 나라가 조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당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정도전이 진짜 조선이 낳은 최고의 인물이고, 정조. 사실 노무현 대통령 정조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김준혁 교수란 분이 이제 국회의원 됐잖아요. 정조 관련된 책으로 유명해져서 국회의원 되셨는데, 그분이 또 정조가 이재명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조랑 이재명을 연결시키는데, 그전에는 정조와 노무현을 많이 그 연결시키는 그런 담론들이 되게 많았죠. 대표적인 게 광해라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 시절에 광해 영화를 보고, 거기서 이제 막 엄청나게 광해 끝나는 장면 보고 엄청나게 막 눈물을 흘리니까 김경수 그 지사가 그때 옆에 같이 보자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위로하는 장면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해를 보고 운 건 뭐냐면, 마지막에 광해 보면 실제로 광해는 이제 그 쿠데타 이후에 그 가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렇게 원래 가짜 광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유승룡이 도승지잖아요. 유승룡이 마지막에 광해가 가는 장면을, 광해는 이제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도망가는데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인사를 한다는 거야. 멀리서나마 인사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인사를 못했다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그것 때문에 회한이 들어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펑펑 울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엔 아무도 오지 말라 그래갖고 아무도 참모들이 곁에 없었거든. 그리고 혼자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광해에 보면 마지막에 그 유승룡이 그 역할이 실제 역할이 누구더라? 실제 인물을 그 배역에 넣은 거거든요. 하여간, 광해 측근이었던 누군데. 하여간 그 유승룡은 마지막에 광해한테 인사라도 했는데 자기는 노무현한테 마지막에 인사도 못한 게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다는 게 그, 그러니까 어쨌든 광해와 이제 노무현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정조와 노무현을 비교하기도 하는 담론이 한때 되게 유행이었는데, 사실은 정조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평가가 박합니다. 왕권을 강화해서 사대부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예가 좀 일어난 정도. 이런 그때 실학판이 뭐 이런 게 좀 생겨났으니까 그런 정도지 조선이란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고, 대원군도 개혁가는 맞지만 사대부 세력의 영향력을 넘지 못했고 그 당시에 제휴할 만한 세력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대원군 조선시대 인물들의 한계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높게 본 건 정도전입니다. 그 왜냐면 이때 그 정유식 씨가 쓴 정도전을 위한 변명이란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정도전에 되게 심취해 있었고, 조선왕조 600년 이래로 우리는 한 그 연설 있잖아요. 그 연설도 그 600년이라는 게 정도전 이후에 600년을 말하는 거예요. 정도전이 있었고 그 후에 600년간 그런 계획을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노무현이 진짜 롤모델로 생각했던 정치는 정도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적 시민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를 가로막고 있냐? 그때 이제 막 그 촛불 집회 일어나고 막 그랬으니까 광우병 촛불 집회 이러면서 이명박만 물러나면 뭐 해결될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가로막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을 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가치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책을 쓰자는 것은 병사를 키우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10만 양병설. 그 사회의 통념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상과 세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작전 계획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병사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진보, 현대적인 함의는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2009년 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첨단의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마치 이제 조선시대에 세종시대에는 세종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첨단의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종이었고, 정조시대에는 정조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책들을 다 읽어봐도 정조가 가장 뛰어나고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았고 가장 첨단의 어떤 최첨단 지식인이었다면, 저는 2009년 초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첨단의 앞선 고민을 하고 있는 지식인. 다른 지식인들은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세계적인 조류와는 별개에 자기들이 원래 꽂혀 있는 그냥 이렇게 진보 진영의 뭐 전통적 논리 안에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지. 솔직히 말하면 다 동떨어진 얘기였고, 진짜 가장 최첨단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수용해서 한국적인 진보의 어떤 길을, 국가의 역할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앞서서 하고 있던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의 미래가 사실상 진짜 회고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대필한 운명이다라는 책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시민이니까 쓸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업적이긴 한데, 그 진짜 노무현 대통령인 것처럼 썼어요. 노무현 대통령 어투를 정말 흉내 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유시민 정말 대단한 글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감수한 책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담겨있지 않아요. 진보의 미래에 대한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유시민 작가의 책에는. 그냥 인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국민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진보의 미래에 담겨있다. 이게 진짜 회고록이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 인생과 진보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담았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좌클릭이 아니라 책임 있는 중도 진보의 길을 모색하자라는 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던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중도적인 진보의 길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정치인과 정치를 고민이라서 하면 반드시 두 번 이상, 제가 세 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세 번 읽으니까 대충 내용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읽었고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면 너무 내용이 파편화돼 있고, 이게 그 당시 정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논쟁의 지형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 독자가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리뷰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북튜버들이 진보의 미래 그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한 편도 제대로 된 리뷰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싶고, 마지막에 다 이용했고, 결국 시민의 역할, 시민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결국 만들어, 이 얘기만 하는데 그건 너무 쉽잖아. 그거는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지. 그냥 그런 얘기는 많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해요. 일반 그 유튜브 북튜버 수준에서는. 사실 이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노선이랑 안 맞으니까, 자기 노선이랑 안 맞으니까 이걸 외면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원래 문제의식은 아직도 감춰져 있다. 아직도 감춰져 있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지금 같은,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폭주하고 있고 진보 진영은 기본소득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보의 대안이 뭐냐, 다시 집권했을 때 과연 어떤 노선으로 국가를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대논쟁을 벌일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발제문으로서 진보의 미래라는 책의 유효성은 여전히 있다. 그 고민을 한번, 그 토론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게 제가 이 책을 리뷰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